어제 우리는 코스피 서프라이즈 기업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코스닥 서프라이즈 이것도 공부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바로 이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의 강세, 어닝 서프라이즈 NC소프트 호실적의 주가 10% 급등, 어닝 서프라이즈 후성 8%대 강세.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결국 실적이 잘 나왔다는 소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코스닥 어닝 서프라이즈 이 기업들 한번 또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컨센서스 상위한 종목들 이렇게 6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몇몇 기업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길이, 어제 우리가 코스피를 봤는데 코스피는 120개가 넘던데 왜 코스닥은 그거에 반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알기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당연히 종목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코스닥 사정이 안 좋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결국 컨센서스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좀 안 믿긴 하지만 어쨌든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관들이 그 종목을 다뤄야지 그러한 컨센서스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코스피는 보통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커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컨센서스 상위 종목이 조금 차이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코스닥의 사정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증권사에서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커버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기업들 어제처럼 상위 10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텔레칩스, 두 번째는 큐브엔터, 성광밴드, 세코닉스, 윈스, 칩셋미디어, AP시스템, 나노신소재, 루트로닉, 상강M&T, 이렇게 10개 기업이 상위 10등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1등부터 5등까지 깔끔하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1분기 영업이익 25억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는 4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센 대비 500%나 잘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코스닥은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하다시피 애초에 컨센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컨센이 1억이고 영업이익이 10억이면 일단 절대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10배나 더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절대적인 금액은 9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 정도 금액은 당연히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의미는 살짝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의미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 전년 동기는 마이너스 14억이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텔레칩스가 뭐하는 기업인가? 모바일 TV 수신칩 그리고 셋톱박스 및 차량용 연결 모듈을 개발한다고 한대요. 차량용 반도체 전문 설계 업체로 특히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용 칩을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테슬라로 현재 추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AP 개발이 가능 몇 안 되는 국내 팹리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LX세미콘이 2대 주주가 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텔레칩스에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텔레칩스의 평가를 보자면 3분기부터 지속적인 실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1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 수요량 증가와 함께 해외 고객사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 매출액 증가와 함께 수익성이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퍼는 13.3배로 동종업체 16.2배 대비 할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종업체의 평균까지 간다고 해도 최소한 20%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성장합니다. 매출액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 순익도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컨센을 봤을 때 올해 예상폰은 15, 그리고 내년엔 12, 그리고 내후년엔 10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은 실적이 그대로 찍힌다면은 주가는 올라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텔레칩스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차트인 걸 볼 수 있죠. 참고로 올해 1월 초에 그때 한번 급등한 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더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큐브
센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은 3억 원이기 때문에 컨센 대비 500%나 잘 나왔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작년 동기에는 22억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자면 18%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큐브엔터가 뭐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JYP엔터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입니다.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 등 이러한 상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는 B2B, 펜타곤, 여자아이들, 그리고 CLC 이러한 아이돌을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1월에 펜타곤이 복귀했고 2월에는 B2B가 복귀, 3월에는 여자아이들이 복귀했는데 여기서 여자아이들의 톰보이가 인기를 끌며 직전 분기 대비 음반 매출이 약 780%나 증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큐브엔터의 미래라고도 조금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샌드박스 모회사이자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선두주자 애니모카 브랜즈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NFT 발행 및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 론칭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퍼가 매우 높다는 거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가치는 미래의 가치를 조금 땡겨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 대형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실적 대비 주가를 보면은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큐브엔터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지 꽤나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작년 말에 NFT 메타버스 그게 가장 핫했을 때 무려 지금보다 거의 두 배나 높은 가격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조금은 안전벨트 없이 확 떨어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엔터주가 조금 핫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다른 엔터주와 함께 큐브엔터도 같이 투자하면은 약간 레버리지 느낌 이런 느낌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등 기업은 큐브엔터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성광밴드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1억, 컨센은 10억이었기 때문에 컨센 대비 210%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동기에는 마이너스 6억이었으니까 흑자 전환의 성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광밴드가 뭐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금속과 니음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영업으로 영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는 이러한 이음새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유럽 일부 국가의 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LNG선 가격이 급등해 매출과 영업이익도 모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수혜주라고도 살짝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북미향 매출이 늘고 있고 LNG 설비에는 고마준의 비카본 소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유럽에서는 에너지 부분에서 탈 러시아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조금 들쭉날쭉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아까 봤던 큐브엔터처럼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또 올라오고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과 그다음 외출액 둘 다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에도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광밴드의 차트를 보자면은 작년 이맘때쯤 그때 올라갔다가 슬금슬금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전쟁이 심화되며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느낌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코닉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꽤나 괜찮은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 카메라 관련주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전장 카메라 관련주를 공부해봤었는데 이 기업도 시가총액은 작지만 관련주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영업이 24억 원 그리고 컨센서스 9억 원으로 컨센 대비 166%나 잘 나왔으며 다만 작년 1분기에는 4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난 거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코닉스는 뭐하는 기업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광학 및 필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코닉스의 한번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코닉스는 차량용 카메라 및 램프 판매량 증가와 8K급 TV에 사용되는 시인성 개선 필름의 판매량 증가 등 이러한 호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최근 들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랑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지속 정도에 따라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전장용 카메라를 공부했다시피 전장용 카메라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전망을 당연히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단기간으로 보는 기업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성을 주목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안타용 종목이 아니라 홈런용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퍼는 11배, 내년엔 퍼가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퍼가 6이라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전장용 카메라 이 섹터는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코닉스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이 살짝 사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고점 13,000원을 찍고 지금 현재는 만원 밑에서 바닥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세코닉스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과연 얼마가 적정가일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윈스라는 기업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 19억, 그리고 컨센서스는 10억이었는데 그 말인즉슨 컨센 대비 90%나 잘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작년 1분기는 3억원밖에 안 됐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 500%나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윈스는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바로 네트워크 보안 분야 1위 업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자물쇠를 다는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정보는 데이터로 저장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뭐만 하면은 털리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보안에는 절대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진입장벽도 높은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윈스라는 기업은 1분기에는 솔루션 부분의 내수와 수출의 고른 판매 증가와 서비스 부분의 파견, 클라우드, MSP 사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줄어가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이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한데요. 당연히 올해 보안업계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사이버 보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윈스라는 기업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물론 그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살짝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올해 예상 퍼가 10, 그리고 내년에는 9, 그리고 내후년에는 8까지 떨어지며 배당 수익률도 올해 예상 3.28%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의 차트는 위아래 큰 변동은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컨센서스 상위의 섹터 종목을 보자면은 IT가 무려 55%,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가 16%로 압도적으로 IT가 많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을 공부한다면은 당연히 IT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면 어닝쇼크가 나온 하위 10개 종목을 보자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위메이드, 이노메트리, 파크시스템스, 토비스, 와이솔, HK노엔, 원티드랩, 데브시터즈, 에코마케팅, 이러한 10개 기업이 컨센 대비 실적이 매우 나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참고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원가 부담이 상승하고 그리고 매출도 감소하고 미국 주요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기업이죠. 위메이드. 이 기업의 실적 악화 요인은 썬데이 토즈 인수 연결 편입으로 매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4등에는 파크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고 한데요. 다만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양도하면서 21억원의 비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라는 소리고, 그리고 이 일회성 비용을 만약에 없앤다면 컨센을 상회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등부터 62등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코스닥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스크린샷 찍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기업들이 스크린샷 찍었는데 잘 안 보이신다면 카카오뷰에서 고화질로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스닥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기업분들에게 0.1%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